경기 광명 광도 초등학교의 출전 선수입니다. 이광민 골키퍼를 비롯해서 장윤혁, 장명환, 장현석, 김은수, 권요셉, 안승호, 허익, 이성빈, 김진태, 박재용 선수입니다. 대구 신흥초등학교 출전 선수입니다. 김진성 골키퍼, 김종기, 정혜우, 강민성, 정진욱, 박성수, 조형래, 김영환, 이동건, 유형준, 이은호 선수가 출전합니다.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금 볼을 굴렸죠. 장윤혁 볼 잡았어요. 광덕초등학교 길게 걷어냅니다. 이제 그 시작할 때 5분을 잘 넘겨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집중력하고도 골대 맞았어요. 네. 네. 자, 바로 이제 몸이 덜 풀린 상황에서 상. 자, 김진태 크로스.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자, 우리가 흔한 말로 슈타링이라고 하죠. 네. 슈팅과 크로스가 같이 연결되는. 네. 지금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다 쓰네요. 허익 프리킥. 직접 떨어뜨렸어요. 살짝 벗어납니다. 이성빈의 헤딩이었습니다. 자, 이성빈 선수가 이제 헤딩이 장점인. 네. 그런 선수인데 천전방에서 아주 골 능력이 있고요. 빠르죠. 자, 대구 신흥초등학교 왼쪽에 강민성 땅볼 크로스. 자, 뒤로 흘렀습니다. 슛. 골키퍼 처리합니다. 야, 이광민 골키퍼 잘 잡았습니다. 이강문의 이강민 선수의. 네. 슈퍼 세이브. 빠르게 좋습니다. 키를 넘깁니다. 자, 거리가 있는데 거의. 그대로 슛. 자, 수비수 머리에 맞고 권요셉이네요. 네. 자, 권요셉의 슛. 이 미드필드 이제 중심인 선수인데요. 팀의 주장이면서 안승호 코너킥 헤딩. 벗어납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자책골이 될 뻔했어요. 대구 신흥초등학교 입장에선 다행이죠. 낮고 강한 것이 아니고 이제 로빙폴로 줬는데 지금은 다시 허익 볼 잡고 있는 광명 광도초등학교. 돌파합니다. 다시 한번 두 명째 세 명째 허익 밀어줍니다. 열렸는데요. 수비 걷어냅니다. 다시 걷어내고 있는 신흥초등학교. 박재용 치고 들어갑니다. 박재용. 자, 박재용이 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딱 볼 밀어줬습니다. 슛 들어왔어요. 골키퍼. 김진성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이 경기 광명 광도초등학교가 이제 팀계 연맹전에서 3위를 했는데 슛 골키퍼 김진성 선방입니다. 네. 나 골키퍼와 맞서는 장면에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대구 신흥초등학교와 경기 광명 광덕초등학교의 두 번째 준결승전 전반전 0-0. 지금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경기 광명 광덕초등학교와 대구 신흥초등학교. 많이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허익이죠. 다시 허익의 슛. 골키퍼 잡습니다. 허익이 뭐. 네.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는 아주 장점이 있는 그런 슈팅력이 있네요. 자, 유형준의 코너킥. 대구 신흥초등학교 코너킥 펀칭. 여시하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전에 이제 파울을 선언했죠. 그 전에. 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양용, 공격자 반칙. 어머니들이 뭐 바람 불지 않게 기도를 올릴 수가 없고요. 자, 대구 신흥초등학교 프리킥. 위협적이네요. 네.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잘 때렸습니다. 지금 슈팅 장면은 단신의 선수가 조형래죠? 강력한 슈팅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어요. 네. 슈팅을 때린 척하면서 살짝 밀고 들어가는 아주 지능적인 드리블을 보여줬어요. 자, 장윤혁이 허익에게 허익 슛. 잘 때립니다. 자, 이 허익 선수 플레이에 허익의 코너킥 헤딩. 들어갔습니다. 옵사이드입니다. 옵사이드요. 키가 올라갔습니다. 키가 올라갔어요. 지금. 네. 지금 최준호 감독은 그라운드 같이 서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운드가 됐고 슛. 들어갑니다. 네. 김영환의 슈팅. 오늘 경기 첫 골이 나옵니다. 김영환. 자, 지금. 지금 바운드 되고 이제 상대 수비수를 앞에 넣었죠. 앞에 두고 그대로 때린 슈팅이. 자, 지금 상황이 잘 맞았군요. 조금 빨리 나와서 수비수들이 압박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아쉬운. 김진태. 자, 김진태가 한번 더 치고 들어갑니다. 자, 김진태 볼 소유했습니다. 올라가야 돼요. 반대편 높이 올려줬습니다. 헤딩. 들어갔어요. 동점골. 자, 김은수의 정말.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극적인 동점골. 김은수입니다. 김진태. 네. 크로스가 날카로웠고 김은수의 헤딩. 후반전 거의 뭐 시간 다 됐는데 측면에서 김진태의 크로스도 좋았고요. 자, 지금 김진태. 김은수. 자, 치고 들어가는데 박재용. 박재용이 빠르죠. 자, 박재용이 가운데 김은수. 골 소유. 김은수 슛. 자, 수비 걸리고 벌써 슛. 떴습니다. 허익의 슈팅이 많이 벗어났습니다. 자, 이제 코너킥. 자, 발을 댔습니다. 자, 뒤에서 그대로 슛. 그 전에 지금 휘슬이 또 울리면서. 네. 네. 자, 이 장현석 선수가 슈팅 하는 그 순간 전에 이제 주심이 휘슬이 울리니까. 네. 네. 자, 먼저 첫 번째 키커 준비하고 있는 대구
첫 번째 초등학교 키커가 중요합니다. 네. 네. 첫 번째 키커 슛 골키퍼에게 걸립니다. 유형준 걸렸습니다. 골키퍼 이광민이 쳐냈습니다. 네. 광명 광도 초등학교 첫 번째 키커는 허익입니다. 허익 슛. 골대 맞고 골대 나옵니다. 맞았어요. 자, 허익의 슈팅이 골대 맞고 나오면서 지금 첫 번째 키커들은 모두 실패입니다. 박성수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두 번째 키커 박성수 성공입니다. 자, 두 번째 키커 성공. 안승호 두 번째 키커 성공입니다. 침착하게 잘 차네요. 성공시키는 안승호. 이 네. 대구 신흥초등학교 세 번째 키커 성공입니다. 네. 조형래. 골키퍼를 강민승으로 바꿨어요. 네, 이게 네. 키가 큰 공격수였었는데 이것도 부담을 갈 수 쳤어요. 네, 네. 성공시킵니다. 키커로 나왔습니다. 네 번째 키커 김영환 걸립니다. 잡혔어요. 자, 골키퍼 이광민이 또 잡아냈습니다. 이성빈 네 번째 키커 이성빈 슛. 성공입니다. 재치 있게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자. 앞서가는 슛. 성공입니다. 강했습니다. 강민승 다섯 번째 키커 임덕근 걸립니다. 골키퍼 강민승에게 네. 걸렸습니다. 정진욱 슛. 골키퍼 네. 이광민. 이광민 초등학교의 신의 손입니다. 자, 이광민 선수가 지금 다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 장윤혁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키커는 장윤혁 슛 성공입니다. 결승에 진출하게 되는 광명 광덕초등학교 승부차기에서 대구 신흥초등학교에게 승리를 거둡니다.